기업은 한 300 정도. 그러나 부모는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의욕이니까 선생님 한 분이 그 무기력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제가 탁 깨놓고 얘기할게. 학교에 나오는 애는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세요? 무기력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반 수업을 영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하반 수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반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구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파일 중에 이 한 장의 그림이 예, 저를 테이마고서도 이렇게 명강사처럼 다니면서 강의하게 만든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 1994년도 아 94년도에 제가 무기력 그 자체 이게 벌써 중 원래 원본은 여기 있어요. 94년도에 한 아이가 학생입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보통 아무것도 안 하면 주무셔야 되잖아요. 잠도 안 자. 눈을 꼽고 꾸벅꾸벅 한 시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면서 담임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내가 어떤 애예요? 담임선생님 쿨하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600명 중에 197등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해. 그래서 저도 알아들었지. 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구나. 근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얘 연습장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림이 아주 많은데요. 네, 보세요. 세상에 만화가 597등이 아니었어. 그 제가 야 너는 만화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그려다 줄래? 그랬더니 내가 그 다음 날로 15개 그래서 놀라서 빠진 거지. 무기력은 뭐가 무기력해? 누가 무기력했던 거예요? 제 그 아이가 무기력했던 거예요? 내 수업이 무기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 요즘 이게 바로 디지털 세대예요. 디지털 세대들은 자기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분노를 해요. 그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정말 멋진 말을 했는데 왜 우리 보고 ADHD라고 하느냐? 우리는 ADHD 아니다. 미안하, ADD. 주의력 결핍 장애가 아니다. 우리는 EOE다. Engage me or enrage me. EOE 세대다. 이렇게 말해요. Engage me. 나를 좀 끼워줘, 당신 수업에. 당신을 내가 찾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enrage. Rage가 긴거 폭발. 그런데 바로 이 세대가 지금 학부모가 됐어요. 얘네들이 지금 학부모가 돼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 의견 들어주고 같이 해.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저는 수업을 날로 먹은 게 그 뒷면을 보시면 미대간의 추천서를 제가 써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진학을 하는 거예요. 쭉 진학을 해서 뭐 온갖 숙제도 다 뭐 그 홍대 미대관에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어를 표현해요. 오페라 하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별의별 표현을 다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뒷면을 보시면 그 바로 이 그림 한 편의 그림 이게 바로 학생이 그린 거예요. 창작을 한 거예요. 영어 숙제가
미술 숙제가 될 수가 있네. 미술 숙제가, 영어 숙제가. 얘가 이거는 남녀평등이 단원의 주제인데 얼굴 그 네, 남자도 이제 가사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얼굴 편한 모습 이런 내가 계속 수원대인데 추천서 이런 거 여섯 명을 하는데 합격했어.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애들을 설득을 시켰고 그래서